요즘 택시 부를 때 대기업 호출 앱 많이 이용하시죠? 일부 유료 서비스는 가맹비와 수수료를 내야 해서 택시업계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당진에서는 자체 호출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콜택시 호출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 외곽에서 시내로 출퇴근을 하는 양한솔 씨. 거주지 특성상 콜택시를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쓰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내 쪽에서 좀 벗어나면은 버스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으니까 일주일에 그래도 두세 번 이상은 쓰고 있죠. 그리고 편도로 보통 제가 고대에서 당진까지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보통 한 8, 9천 원. 그런데 앞으로는 택시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콜택시를 부르면 호출료 천 원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무료. 호출료 없이 요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호출 방식은 기존과 같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당진 콜택시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카카오 호출 앱에 맞서 지역 업계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저희도 또 이제 상당한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했고요. 카카오 이용하는 손님들이 당진 콜을 많이 더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진 지역 택시 321대의 호출료는 연간 6억 원 정도. 앞으로 이 수입이 사라지게 된 만큼 콜택시 운영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당진시는 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는 것은 물론 승차 거부 같은 행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 호출의 경우 택시 기사가 손님의 목적지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손님을 골라태우는 불공정 행위도 크게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도 호출료 무료화를 반기는 분위기인 가운데 당진 택시업계에선 하루 평균 호출 건수가 앞으로 500건 이상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